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갈등을 넘어 이해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 최소한의 선의, 우리 배우 장윤주 씨, 최수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있죠. 네, 그죠? 제가 1월에도 왔었는데 네, 또 오게 돼서. 근데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시다. 오늘 화장을 해가지고 이따 끝나고 어디 가야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왔어요. 네, 우리 장윤주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최수인입니다. 세상에. 2736님이 윤주 언니 만난다니 벌써 신나. 오늘 보라 보려고 오전 일 후닥 후다닥 끝내버렸대요. 아우, 감사합니다. 3834님이 영화 최소한의 선의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작품이라고. 오늘 두 분 이야기 그래서 기대가 된대요. 슬림은요, 윤주님 나오는 영화 정말 믿고 챙겨본대요. 어쩜 연기가 그렇게 쫀득쫀득하냐고. 아우, 진짜 아침부터 또 우리 칭찬 알러지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맞는 말이죠. 아, 이 영화도 아, 두 분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정아님이 윤주 언니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또 두 번째 초대석이라고 올해에 또 나오셨죠. 2월에 맞아요. 시민 덕후로 나오셨었어요. 그 영화도 정말 좋고 재밌었는데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감사하죠. 세상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반가워요.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유치원 네네. 네, 같은 유치원에서 한 번씩 뵀는데 이렇게 이게 일이 아니면 이제는 다른 데를 이제 학교로 다녀서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쵸. 보고 싶었어요. 6283님은 어머, 최수인 이름 보고 놀랐다고. 영화 우리들에서 선이 맞죠? 네. 어머, 선이 언제 이렇게 컸니? 너무 잘 컸다. 엄마처럼. 우리들에서는 수인양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수인씨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이제 스무 살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세상에. 우리들 21살. 21살이에요. 우리들 나왔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가 와,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6학년? 12살 때. 와, 세상에 진짜 어렸군요. 정말 많이 컸다. 막, 너무 반갑다 이런 반응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꼬꼬마였었어가지고. 능왕님이 와, 우리들 그 친구가 저렇게 컸어요. 와, 박수! 이러셨습니다. 지금 많이 다들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0394님이요. 윤지님, 그때 지난번에 시네타운 나왔을 때 너튜브 오픈할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정말 약속대로 짠 열어주셔서 너무 잘 보겠다. 저도 한 번씩 봤는데. 진짜요? 그 청바지 많이 입으시고 그런 거 다 봤죠. 그거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8분 데일리 메이크업도 따라하고 왔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8분 만에. 저요, 그냥 손이 빨라가지고 그냥 본인 메이크업 하면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차에서 빨리빨리 하면 근데 그러면 한마디씩 해요. 샵 갔다 와. 이렇게 친구들이 제발 갔다 와. 샵 안 갔다 왔니? 말하면서. 맞아요. 자, 너튜브 채널 윤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이름은 직접 지으셨어요? 너무 고급져요. 아니, 윤주로는 사실 이제 그 남편이 지어줬어요. 와. 이제 남편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차 안에서 나는 뭐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윤주로 어때서 그게 무슨 말이야? 봉주로 윤주로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여서. 너무 잘 지어주셨다. 아, 진짜요? 너무 스윗하시다. 진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명을 잘해요. 구독자명 혹시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봉주로를 하자 하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마드모아제야? 뭐 주루도 있고 뭐 많이 뭐 다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아직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어서 아직은 없어요. 또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네. 1283님이 우리 수인 배우는 찐 월드클래스라고 국제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았었다고. 세상에. 그때 우리들 때 체코에서 또 질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 영어바우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았다고.
수인아 왜 말 안 했니? 네. 이런 대단한 또 이력들이 있었구나. 그걸 말하고 다녀도 웃기잖아요. 저 이거 찍고 있어요. 아, 좀 길게 하다. 영화제 자체가 이름이 길어. 아, 이 트로피 계속 갖고 있죠, 집에. 당연하죠. 지금 함에 이렇게 예쁘게 전시해서. 함에. 네. 아, 세상에. 그때 좀, 기억나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영화제를 막 다니느라고 정작 체코나 뭐 이탈리아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상하이 아니면 베를린 이런 데 있었었어가지고 너무 아쉽긴 했어요. 아 이런 데 가서 그래도 수상소감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종종 이제 좀 힘들 때나 뭔가 잘 해내야 될 때 한 번씩 봐요. 힘내자 이러면서 이번에 받으면 되지. 맞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아 정말요? 에이. 아니에요. 아유. 아, 두 분 진짜 이 영화 보시면 여러분 두 분의 또 반합니다. 네. 정민님은요 진짜예요. 정민님은 용두리 장녀 우리 미선 씨 나오셨네. 눈물의 여왕 난리였잖아요. 그때 해외에서 또 난리였었는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아니 네 뭐 해외 그 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랑 여름 방학 동안에 네. 괌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괌 그 호텔 직원분들이 그렇게 백현우 시스터즈 이러면서 헤어 살롱 언니 막 약간 이러면서 되게 진짜 너무 대접을 많이 용숭한 대접을 받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되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랑은 또 다르게.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 건데요. 수인 배우의 신청곡부터 들을까요? 디오의 팝콘이네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뭔가 요즘 기분이랑 상황이 이 팝콘 같아가지고 네. 톡톡톡 튀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이 디오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경수 네, 귀여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우리들 배우가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막 뿌듯하고 좋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래 듣고 두 분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윤영님은 와 저도 팝콘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수인 씨 안목 최고라고. 수빈님은 윤주님이 수인님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스윗하다고. 저도 느껴요. 저도 스윗해. 사랑이 뿜뿜해요 진짜. 혜연님이요 보라보고 있는데 윤주 수인 배우님 옆모습이 비슷하대요. 자매 같다고. 무쌍해. 얼굴이 우리가 지금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여워. 살이. 맞아. 왜 여기 이렇게 안 빠질까. 저도요. 아유 하선 씨는 뭐. 6682님이요. 최근에 영화 베테랑2 너무 재밌게 봤대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73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우리 미스뽕 발차기 액션 여전하다고. 와, 또 액션 스쿨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 되게 진짜 한 1년 정도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발차기가 이번에는. 그래도 최근까지 또 전국 무대 인사까지 하셨다고요. 맞아요. 야. 무대 인사를 요즘에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직접 만나는 소통하는 걸 좀 더 원하시는 것 문화가 같아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무대 인사가. 예전에는 그냥 좀 디지털로 아니면 TV로 홍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또 N차 관람가가 워낙 많고 약간 또 좀 홍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게릴라 콘서트처럼. 맞아요. 그게 돼야 또 매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7340님이 최근에 제가 땡플릭스 더 글로리를 다시 봤는데 아 진짜요. 저도 여메란 씨 딸이 누구지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아 우리들의 그 친구구나 이러면서 저도 찾아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 송혜교 씨한테 지원받고 미국 간 그 딸. 맞아요. 맞죠? 아, 멋있다. 이때, 네. 지원 받고. 그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용감하다니까요. 여기 또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최소한의 선의를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서 근데 그 유미라는 캐릭터는 누가 해요? 네. 라고 했을 때 먼저 저보다 캐스팅이 됐었었는데 이제 최수임 배우라고 해서 나 그 배우 좋아. 그래서 이러면서 더 좀 그 영화를 긍정적으로 그러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또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겠네요. 그때 더글로리 출연했을 때 어땠어요? 진짜 뜨거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친구들이랑. 아,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캐릭터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새롭고 그리고 연매란 배우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따뜻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수인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챙겨주셨겠죠. 또 윤주 선배님도 만났잖아요. 또 이렇게 또 화살이 와와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인님이 윤주님 모델에서 영화 드라마 이어서 뮤지컬까지 도전하신다고.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그냥 글이 너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서 좀 그거 역시도 시나리오 보고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연습 중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체력이 지금.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죠. 특히 영문 뮤지컬은. 11월 28일에 개막을 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아이참이에요. 한국 최초의 미용사이자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여성이 있었대요. 현석주님을 맡겼다고. 실제로 그런 또 인물이 역사에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네. 쌍꺼풀 수술을 최초로 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무쌍이시잖아요. 무쌍인데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테이프도 붙이고 약간 테이프까지는 아닌데 이제 무쌍의 어떤 포인트를 메이크업으로 좀 주는.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화이팅. 화이팅. 너무 기대가 됩니다. 4772님이 윤주와 수인 씨는 이 영화 최소한의 선의로 처음 만나셨냐고. 어머 네가 수인이구나 이러셨을 것 같다고 윤주님이. 안녕. 제가 맞아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진짜 이렇게 하셨는데 너가 수인이구나. 안녕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전 사실 조금 뭔가 엄청 시크하실 줄 알았어요. 되게 그렇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고 하시잖아요. 엄청 시크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엄마처럼 엄마처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결혼을 일찍 하고 했으면 수인이 첫째로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스윗하게 해주셨다고. 우리 광고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영화 최소한의 선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최수인이 사랑하고 배우 장윤주가 엄청 아끼고 애정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우리 작가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나는 또 약간 살짝 좀 BGM이 깔릴 줄 알았는데. 써야 돼서 저희가. 다 같이 써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두 분. 3388님이 딸을 가진 엄마로서 최소한의 선이 꼭 챙겨봐야겠다. 정말요. 네, 여러분 진짜. 전 어제 미리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고요. 두 분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왜 두 분이 찍으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해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동안에 쉬쉬하고 좀 뒤로 이렇게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좀 다 터놓고 얘기하는 신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차원에서도 단체 관람 좀 네,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건 필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화 같지 않고 진짜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벌써. 네. 엄청 떨리죠. 우리 수인 씨가 영화 최소한에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설명해 주세요.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담임 선생님 교사 희연과 그리고 희연 반 학생 유미가 임신을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함께 거치만 또 유미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의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윤주 이제 희연과 또 유미가 같은 여성으로서 친해지는 과정, 연대하는. 네, 네.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이야기가 우리 윤주 씨의 마음을 조금씩 터치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진짜 영화를 보시면 이걸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저희도 이제 완성본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처음 본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최소한의 선의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게 뭐 아 나 딴에는 나 그래도 이거는 했어. 이게 나의 최소한의 선이야 라고 다들 조금씩의 그 최소한의 선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인물들이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 선생님도 그렇고 유미도 그렇고 최소한의 소통만 하는 또 맞아요.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배역을 맡았을 때 제일 좀 답답하고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까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또 진짜 요즘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또 자기만의 세계에서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또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성격의 사람인가 보다 지금 상황이 이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최소한의 선의는 하셨다고 하지만 저 사람 최소한의 선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최소한의 그 어떻게 보면 형용사가 되게 많은 단어들이랑 되게 잘 붙는다. 네.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돼? 메이크업?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오셨죠. 질문다. 최소한의 뭐 노력? 진짜 다 이렇게 붙여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시네타운에서는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인 씨가 윤주 씨가 연기한 희연 어떻게 보셨어요? 어렵다 조금. 어렵죠? 굉장히 좀 현실적인 선생님 캐릭터라는 그 현실적인 선생님인데 사실은 저는 너무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약간 스포긴 한 안 되겠다.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네. 그냥 유미를 신경 써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이런 선생님이 이 주제가 임신과 난임의 주제 여성과 여성이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했고 너무 좋았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판타지 같지 않게 좀 이렇게 너무 착한 선생님, 너무 안 좋은 선생님 이렇게 안 보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반대로 수인 씨가 연기한 우리 학생 유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선생님? 유미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찬 건지 그냥 자기의 또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맥랑하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 또 친구들의 그런 또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유미의 상황이
뭐 정말 좀 좋은 어른이 옆에서 좀 케어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아닙니까요? 알면서도 저도 초반에는 그거를 그냥 모른 채 하죠. 그냥 어떤 규칙대로 또 선생님으로서의 딱 할 정말 최소한의 선이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계속 뭔가 유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뭐 꼭 비슷한 상황도 예, 있고. 뭐 성별을 다 떠나서 네. 그냥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느꼈겠구나. 아, 되게 두려웠겠구나. 이런 유대들이 계속 이제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좀 더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나가죠. 최소한의 소통만 했던 선생님이 좀 변화되는 그런 게 가장 좀 이 유미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네, 우리 이번엔 장윤주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존 브라이언의 Little Person. 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제가 워낙 좋아하는 그 영화 그 신의 도키 뉴욕이라는 영화의 OST인데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모두 다 그냥 Little Person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과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I'm just a little person. 네, 무겸님이요. 노래와 영화 포스터가 참 잘 어울린대요. 아, 포스터 지금 뒤에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성경님이 제가 드리는 최소한의 선의는 극장 가서 최소한의 선의로 예매를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영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들도 단관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했다고 학교에서 틀어주고 진짜 그래도 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정말 학교 아니면 교회에서 꼭 대관. 하도 많이 틀어줘서 이제 그만 이러셨다고. 맞아요. 아니, 저는 저를 제가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닐 때 보면 이제 네. 배우분들이나 이제 감독님들이 한번 도와주세요. 막 그런 그 이제 멘트를 할 때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구걸을 해? 이랬었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영화 진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한 번만 꼭 봐주세요. 네,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로 믿고 여러분. 믿고 딱 한 번만 좀 네. 끝까지 봐주세요. 믿고 공약 한번 걸어야 돼요. 공약 뭐 할까요? 여기서도? 저희가 그런 공약했었어요. 3만이 네. 넘으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촬영했던 학교. 곳이 학교였거든요. 네. 영파여고. 네. 그 영파여고에서 버스킹을 하겠다고. 어머! 노래해 주실 거예요? 아니냐고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공약을 했는데 공약 좀 지킬 수 있게 네. 당관해 주시면 막 영화 많이 또 틀어주시면 더 잘 되면 갈 수도 있겠죠. OST 네. 불러주시는 거죠 거기서 영화 네, OST도 부르고 와 세상에 영화 속에서 또 OST를 또 부르셨어요. 맞아요. 역시 노래를 네, 또 엔딩 크레딧에 이제 올라가는 곡을 네. 이제 함께 또 참여하게 됐죠.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진짜 너무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극 중에서 희연하고 유미는요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딪힐 때가 좀 많아요. 근데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분 영화 촬영하시면서는 또 어떠셨어요? 많이 대화를 하셨는지? 어떠셨어요? 네,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원신 원컷으로 촬영을 했던 이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우리가 정말 뭐 척척척 호흡이 맞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한 뭐 다섯 테이크 정도 갔었는데 네. 그 다섯 테이크가 다 좋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테이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장면을 좀 가장 이제 이 두 사람의 대립의 끝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 윤주 씨가 현장에서 수인 씨가 내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계속 져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말싸움에서 져. 약간 혼나는 느낌도 들고. 계속 이제 그 근데 맞는 말을 계속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는 아 내가 오늘도 졌네. 내일도 아니. 지려나 이러면서. 연기할 때는 몰랐는데 그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되게 당돌하다. 근데 선생님 이제 점점 그러니까
너무 했는데 선생님한테 희연 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영화 봤을 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초반엔 또 맞춰가려고 하는 것보다 계속 부딪혔죠 부딪히기만 하고 학생도 뭔가 할 말은 해야죠 맞는 네. 말이라면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수인 배우가 선생님이랑 이제 그런 서로 대화들을 할 때 했던 대사들이 진짜 이 지금 사회에서 그런 공경에 처한 또 비슷한 유의 어떤 자기 입장을 다 대변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사들이 되게 좀 저는 되게 현실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었고 맞아요. 근데 그 수인 배우가 얘기하는 대사들이 다 그러게? 맞다. 이런 또 이야기여가지고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한 장면 한 장면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 수인 씨 전 너무 궁금했어요. 이 영화에서도 너무 진짜 뭐 잘도 컸지만 되게 연기도 너무 좋았는데 10대 임산부 유미 역을 맡았잖아요. 어떻게 네. 캐릭터를 구축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궁금해요. 우리 수인 씨의 연기 비법.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은 정말 많은 소통을 했어요. 윤주 선배님이랑도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봤었지만 이제는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도 근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좀 찾아가지고 진짜 그냥 편하게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또 아이를 가지신 선배님이 어머님이시기도 네. 하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는 그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소통하고 그렇게 네. 준비를 했군요. 두 분 목격담이 들어왔네요. 5990님이 몇 년 전 부산 센텀 S백화점에서 행사할 때 윤주님 만났어요. 언니 예뻐요 하니까 알아요 하면서 손가락 갖다 주셨다고.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도 너무 배우고 싶은 애티튜드네요. 재밌네요. 네, 귀여운. 알아요. 알고 있어. 개수님은요 수인 배우랑 동네 주민이래요. 이건 진짜 찐 목격담이다. 늘 상냥하고 밝고 인사성이 너무 좋대요. 이런 사람이 있군요. 주위를 기분 좋게 하는 배우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네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밝은 편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세상에 그 동네 어디예요? 와주시면 너무 좋죠. 한번. 근데 두 분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진짜 끝인사 나눌 시간이래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직 못 물어본 게 많은데. 아직 많이 할 게 많은데. 네, 얘기해.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영화 최소한의 선의 다음 주 10월 30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되게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했고요. 그만큼 되게 따뜻한 영화고 이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과 정말 최소한의 선의로 극장에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인 씨는요? 정말 열심히 여름에 윤주 선배님이랑 둘이 정말 공부 많이 하면서 즐겁게 촬영했지만 저에게는 또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이 우리들처럼 정말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영화관 가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영화관 가서 많이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소한의 선의 우리 배우 장윤주 씨 그리고 최수인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윤주 배우님의 신청곡이에요. 안테나 뮤직 워리어스 라이브 앨범에서 여름날 준비해봤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에 찍었던 네. 게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